고맙습니다. 아우, 탄대. 우와, 내려오겠는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어디 뭐 서울대로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저 제가 여기 앉으세요. 얼마 전 등남도 하고 또 본인도 생일. 아, 축하드려요. 제발을 또 잡고 다녀오시는지. 민수가 보면서 선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모자 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화면 속으로 저희 표정 숨기지 않아요. 모자는 형. 솔직하게 말씀드려 나중에 이러실 수는 안 하시니까 지금 빨리 말해야 하는 게. 아 웃겨.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결혼하고 등남하고 생일까지 연파로 지금 치러. 겹겹겹경사. 근데 뭐 생일은 매년 오는 거니까 그렇게 예. 막 예. 고맙습니다. 예. 우와 신기해. 와,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 이제 결혼을 앞두시고 네. 네. 200만 땡큐고 계속. 아유. 220만 땡큐. 아유. 227만. 네. 어 아까 제가 본 게 226만. 맞아요. 6만이에요. 네, 맞아요. 고세 227만 됐나? 아니 아니 아직 6입니다. 아, 네. 이번에 방울림 방울림. 아, 왜냐면 그때쯤이면은 이제 방송 나갈 때쯤. 그때 230만이라고 때려놓을까 그냥. 이번 주 이후 이번 주 300만으로 했어. 맞아. 10자리 올림. 이 정도면 300만이라고 해도 된다. 올림하자. 용국이 형은 3만이시래요. 네, 그래. 아 용국이 형을 또 언급해 주시네. 네, 그래. 아 이쪽 업계에 오셨구나. 잘 몰랐어. 언급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유튜브 업계에 계셨구나. 구경이 3만이나 돼? 3천이 아니고? 아니 얼마 전에 항상 채널을 좀 한 10번 바꿨는데 3천을 거의 못 넘었었는데 3만이면 많이 됐네. 맞아요. 재밌겠다. 3만이 3만도 좀 무시할 수 못하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숫자가 아니죠. 227만 와 대단하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죠. 아 엄청 이쁘게 꾸미고 오셨네요. 엄청. 네. 아유 또 아유. 보이는 라디오니까 또. 맞아요. 아, 혹시 진짜로 배텐 때문에 메이크업을? 저는 진짜 배텐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배텐인데. 성의를 좀 보이세요. 와 진짜 완전 쌩얼이시네요. 그러니까. 날것이다. 날것이다. 얼마 전까지 육아하다 와가지고. 얼마 전이 아니라 뭐 지금도 직전에. 예예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뭐 같이 숨 쉬는 거죠. 네, 여쭤보고 싶은 진짜 많아요. 나 진짜 많아요. 왜냐면 결혼도 앞두고 있고 육아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뭘 이거 여쭤봐요. 네. 아까만 해도 그 오늘 탈출한 얼룩말 있잖아요. 에이 또 부럽다고. 아, 그런 말을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요. 얼룩말 너무 부럽다고. 농담조로 하는 농담조. 아까도 보면서 아 그럼 자기 노래 장군들 다 듣고 있다고. 아유 이 얼룩말 이 얼룩말 잡혔네. 아이고 되게 아쉬워했어요. 아프리카 대륙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민수의 눈가 촉촉하지? 잠깐만 너 약간 너의 일이라고 내가 얼룩말이다! 얼룩말로? 그건 너의 일이야. 너의 미래야. 바짝 아니 결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 누가 들어보면 진짜 영혼 이해도 없어요. 그 톤으로 얘기하시면 귀신의 씌인 사람처럼 어디 가면 계속 주절주절 하고 다녀.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너무 웃기다. 아이 낳으세요. 네. 좋아요. 네. 약간 돌봉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자기 자꾸 자기 컨트롤 하시려고. 네. 아, 또 열이 오르네. 시작도 전에. 세 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앞에 여기 대사 하나 있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젤 거브리 민트. 나랍니다. 반갑습니다. 오, 이야. 역시. 엄청나군요. 더 할까요? 아니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텐션이 좋은 편인가요? 아, 저희 네. 또 배텐 텐션이 좀 낮은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어떡해. 네. 억지로 좀 끌어올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희 네. 오. 이거 듀오가 너무 멋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아이돌 팀들 나와서 인사하는 거 좀 착착착. 어,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제 공식 포즈도 보이지 말아주니까 한번 해드려야지. 엔? 저희? 커플.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실 수 있어요. 방금 거 좀 급조됐네. 아니, 아니, 아니. 오해하신 거겠지만. 네, 오해하신 거. 오해하신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작된 거야, 바로 이렇게? 네, 맞아요. 이 녹방은 들어가고 예. 돌아가고 있어서 네. 이분들은 다 보고 듣고 있는데 네. 저희 녹음은 이제 저 온에어 켜져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다. 저희가 뭐 언제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해보겠어요. 아, 그치. 오, 그래도 해보셨죠? 어, 근데 너무 오래 그쵸, 막 무슨 막 주로 막 하거나 이러시진 않아요. 모임 같은 거 잘 없어서. 네.
그러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댓글. 네, 댓글입니다. 네. 민수 힘들 때 조심. 나 벌써? 아니야. 아예 안 돼. 배틀에 나왔는데.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빅소리 난 것 같은데.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배텐을 하면서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행복한 생일 주간을 보내고 있는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인간은 어느 순간 어느 날 태어났다는 걸 매번 느끼는 우리의 생일. 와. 이렇게 텅빈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오늘따라 집중이 굉장히 안 되는데 한 2주 정도 멍한 상태로 지내고 있어서 사실 결혼 주간 죄송합니다. 정신차리는데요? 예. 왜냐면 방금 전까지도 네. 예. 조금 저 이제 육아 때문에 사실 건강 좀 바뀌는 바람에 약간 멍한데 네. 생일 그래서 이번 생일이야말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생일이다 이렇게 갑자기 원래 저는 막 한 달 막 한 달씩 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그럼요. 완전 인싸시다.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그냥 저만 느낀 그냥 기분 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 껴서 술 먹고 그냥 술도 많이 먹고 제한테 돈도 많이 쓰고 나에게 주는 선물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생일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육아에 기 빨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가 빨린다는 네. 아이 육아와 기가 빨린다는 그렇게 썩 좋은 그 붙임이 아닌 것 같아요. 육아가 제일 큰 생일 선물이지 않나.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아이 자체가 선물이. 아이 자체가. 그렇지 맞아요. 육아는 또 별개다. 별개다. 예, 육아는 조금. 예, 아이 독립을 원한다고 그렇게 빨리. 저번 라디오 때 제가 약간 속이기 위해서 좀 거짓말 반 못해서. 뭘 속여요? 아이가 이제 소변 대변만 가리면 독립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 지워주세요. 농담이 아닙니까? 농담이죠. 그래요. 정말 쉽지 않구나. 낳기도 전에 뭔가 겁부터 아니 전혀 아닙니다. 하시면 돼. 예, 자 어쨌든 뭐 이틀 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즐기며 연애하고 방송하고 숱하게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하며 9년을 함께하고 드디어 5월 부부로서 결실을 보게 된 와우. 대한민국 대표 커플 땡튜버 230만 명 구독자 사랑꾼 두 분. 예신 임나라 씨, 예랑 손민수 씨, 엔조이 커플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근 약사에게 내 사랑 라라에게 엔조이 커플의 민두 라라리라리라 라라입니다. 저희 이런 거 있습니다. 멋지다. 저희가 지금 녹음 따는 현재는 227만 명인데 지금 뭐 그 본방에 나갈 때는 230만 명 돌파가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배텐 효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배텐은 뭐 사실 1000명 정도 될까 말까. 네. 사실은 전 220만까지 떨어지게 될 기분 상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조심해야겠구나. 네, 오늘 그냥 조심해야 서로 기분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예. 어머. 배텐에 커플이 거의 안 나오는데. 맞아요. 예. 역대 4호 커플입니다. 와. 박지성 김민지 부부. 네. 홍현희 제이슨 부부. 세다. 간미연 황바울 부부에 이어서 네 번째 이제 부부 마피아인데 이제 예비 부부 마피아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커플이 나오면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이걸 계속 뭔가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네. 커플을 부르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커플이 나오 마피아 게임은 이제 서로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또 서로 의심하고. 근데 저희는 재밌지. 그럴 필요 없이 정말 평소에 많이 싸워. 맞아요. 마피아 게임 안 해도 많이 싸우기 싸우고 때문에. 아, 네. 네. 하루에도 몇 번 싸우고. 몇 번씩. 싸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뭔가 그 내전이 일어나는 거 너무 비웃으시네요. 탄산음료 막 죄송해요. 입을 가린 게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 오해했죠. 가스가 방송 중에 트림을 하고 탄산음료 주시는 게 죄송합니다. 입을 가린 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육아에 지쳤는데 지금 두 분한테도 기빨리는 느낌. 아니 육아하면 속이 좀 안 좋아요. 눈이 좀 추가된 것 같은데? 속이 좀 더부룩해져요. 눈이 추가된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지금 갑상샘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제가 눈이 좀 튀어나와 보여요. 오늘 캠으로 제가 보는
봤는데 역대급이네요. 아, 네. 몇 대 맞은 돈이에요, 진짜. 잔뜩 모였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많이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넉살님이랑 어떻게 처음 두 분 계시는 건가요? 네, 처음 뵀는데 저는 워낙 팬이니까 팬이고 프로그램 통해서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실물로 이럴 때 되니까 신기해. 아, 너무 신기해. 오, 근데 진짜 실물이. 예. 오. 저요? 예. 무슨 의미예요? 아니 왜냐면 저도 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 라라 씨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마르시네요.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데 진짜? 오, 제가 좀 영상들이 들쭉날쭉해요. 아, 예. 요즘 조금 좀 빠진 스타일이. 왜 다시 콕 올라오셨는데요? 요건 조금 예, 시즌입니다. 와. 본인 입으로 저 들쭉날쭉이라는 단어 쓰면 안 어렵습니까? 진짜 화면보다 한 1.5배 더 이거 그렇죠. 슬림하세요. 예. 어, 진짜로. 아 근데 그 보신 화면도 실제예요. 보신 화면도 고점이 네. 있었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고점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예. 아무튼 지금이 한 중간 정도고요. 네. 자 아무튼 네.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임라라 씨의 번호를 놀랍게도 네. 정용국 씨에게 맞습니다. 정용국 씨가 그 연예인 번호 알고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연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예인급 인기를 네. 얻는 일반인을 저희가 연반인이라고 부르는데 정용국 씨는 연예인이었다가 네. 자영업자로 그래서 사장님. 연반인 아니면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베테는 고정 출연 중이거든요. 알죠, 알죠. 예. 옛날에 제가 코너를 되게 오래 같이 했고 그리고 선배님이 6기시고 제가 15기니까 진짜 한 10년 차이가 완전 높은 저한테 선배님. 완전 대선배. 저는 솔직히 코너 할 때도 되게 떨릴 정도였는데 이제 배성재 이제 이거 텐 얘기하실 때마다 진짜 뭐 잘리면 죽을 거다. 장난으로. 장난으로. 백텐 잘리면. 이런 식 얘기 많이 하시고 워낙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근데 이제 민수도 그렇고 저랑 민수랑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정말 그렇게 친한 선배시죠. 근데 옆에 지금 민수 씨가 계신데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용국 씨랑 임나라 씨 예전에 우차싸 코너에서 커플 연기를 했었고 맞아요. 놀랍게도 기사 사진에 정용국 하트 임나라 리얼 키스 우차싸 봄바람 타고 온 러브라인 정용국이 키스 씬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네, 남자친구 역할이시고 제가 여자친구. 아니 이거 보여드려. 오 마이 갓. 웃긴 게 나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왜 턱까지 잡으면서 키스할 때 그냥 해도 되는데 턱 잡으면서까지 도망갈까봐 잡은 건가? 저희가 지금 10년차 커플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방송에서는 한 번이지만 이 극장에서 검증을 해요. 극장에서 그리고 뭐 하루에 공연이 한 3개씩 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민수보다 뽀뽀를 많이 하잖아요. 잠깐만. 싶을 정도로. 영국 선배랑? 네. 아니 근데 극장에서 할 때 약간 몸을 돌리거나 안 하더라도 돌려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 손만 하면 되지. 아니 맞아. 근데 둘 다 이게 사람들이 뭐 좋은 할지 아니면 할지 알아야 된다고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워낙 대선배시고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냥 탱탱볼이랑 한다는 생각으로 아, 그거 인정해. 뭔지 알겠어요. 아, 진짜 1도 설렘이 없었어요. 아, 정말. 납득이 바로 되네. 약간 입술에 하는지 그의 이마에 하는지 뭐 그 차이 없이 그냥 했었어요. 아니, 댓글에 곱탱볼. 진짜 뭐 큰 차이 없죠. 그 외에 무인도 영화 윌슨 있죠, 윌슨. 배구공에 하듯이. 캐스터웨이에 나오는 배구공. 진짜로? 네, 여러분. 곱창이 하나, 정용국한테 하나. 아니, 곱창이 하나. 진짜. 댓글에 탱탱볼 바람 넣는 부분에. 그렇죠. 뭐, 뒷부분도 똑같고, 앞부분도 똑같고, 윗부분도 똑같고. 곱슨.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무대 위에서 하면 뭐 느낌이 어떻냐. 정말, 정말 안 느껴요. 아무렇지. 안 느껴요. 입술이나 정술이나 뭐 뒤통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키스신 이 당시에도 라라님이랑 민수님은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맞아요. 사귀고 있었죠. 이때 정용국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이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부러웠어요. 누가요?
그 정영국 씨가 예, 나라가 부러웠어. 어머 왜냐면 뭐죠? 장르 변화? 그러니까 제가 이때에서 잠깐 결혼 전이야. 아니 저는 이때 그 신인 개그맨인데 무명이어가지고 코너가 없었거든요. 아 진짜 서구 씨 나는 뽀뽀 뭐 발등이라도 할 수 있고 발등 아 정영국 발이라도 할 수 있어. 발가락도 발. 저는 맨날 얘기한 게 신인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난 진짜 똥도 찍어 먹을 수 있다. 이거만 달라 이 마인드. 부러웠어. 게다가 이때 용국 형님이 되게 날라다니실 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때면 그렇죠. 내 스타일이야 이때인가요? 내 스타일이야. 그때였군요. 부러웠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신인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커플로서 여자친구가 부러운 느낌이었다. 맞아요. 저 그 저희 둘이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평상시 진짜 많이 하고 하나만 여쭤봐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만약에 내 애인이 웹드라마 키스씬 출연료 500 제한 들어왔다. 네네. 오케이 해주냐 안 해주냐. 오. 대신 그 출연료 500은 온전히 나에게. 와. 그러니까 저기 키스를 한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연인이 예. 키스씬이 그러니까 나의 들어왔다. 여자친구가 키스씬이 들어왔다. 그 출연료 500이야.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야 안 하나. 오케이. 아 근데 일일 드라마인가요 혹시? 웹드 웹드 웹드.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키스만 하고 빠지나요? 아니면 좀 대사가 있나요? 대사 뭐죠? 갑자기 키스. 어머 왜 이래 뭐 이런 거 하든지. 그러니까 연기자인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아 연기 그 그 씬에서는 한 씬인데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대답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기 아빠. 프로라면 일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얼룩말 다운 대답이야. 얼룩말 다운. 저희 집 저희 집에 길들여지지 않는 말. 야생마. 몸에 얼룩을 갖자. 이런 게 저희 기획 모토입니다. 100만 원이라도 할 것 같은 눈빛인데 얼마 안 줘도 일은 들어오는데. 와이프가 배우야. 한번 해야지. 아, 해야지. 야, 거의 장래희망이네요. 아니, 뭘 장래희망이 아니라. 근데 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배디는 만약에. 아, 이거 해야죠. 프로입니다. 와, 진짜. 다들 쿨하시다. 일이죠. 그치, 이거 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작품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무페이라도 작품성이 있다면. 안 들어옵니다. 예. 아, 본인이. 본인에게. 안 들어와요. 예. 예. 아무튼 참고로 정윤국 씨는 잘못된 기운이 전파될까봐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운이 안 좋아서 결혼식은 안 가겠다. 전에 아, 우리 결혼식에? 예. 진짜 그런 거 아니 저랑 프로그램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진짜? 와 정말 봉투만 네. 가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프로에서 키스까지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짜증나죠. 아니 근데 뭐 그 용국 선배님이 근데 그 평소에 하시는 말이 잘못했다 잘못했어 이걸 되게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 실제로 잘못했기 때문에 네?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저는 처음 뵙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야 이렇게 어두운 분이 아직 요즘처럼 뭔가 밝게 다들 뭔가 야 가보자고 이런 시대인데 네. 무서웠어요 저는. 아니 제 뭐 안 오시겠다면 사실 할 수 없는데 네. 그냥 사실 축의를 그냥 안 하고 싶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아 또 돈 문제는 또 깔끔하기 때문에 아, 그죠? 저희한테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항상 전파하는 금융 상담을 잘해요. 알죠 알죠. 본인이 빚쟁이한테 쫓기고 막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네. 땡땡볼 씨 와주세요. 와주세요. 근데 궁금한데요 요 정도 선배님이면 축의가 얼마나 들어가 있지. 레벨은 며칠지. 네. 금융 셈법 아주 정확한 분이라. 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따뜻해 후배들한테. 네. 이렇게라도 정리를. 예. 되게 급했어요. 갑작스럽게 따뜻면으로. 짧게. 아, 갑자기 너무 죄송해서. 원이 아니라 원면으로. 그러니까. 원만의 남자 스타일로 갑자기 끝내줬어. 자, 아무튼 5월 21일에 두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9년 연애를 하셨네요. 네. 야, 연애 알못 베테랑. 저희는 이제 모쏠들이 많은.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연애에서 결혼까지 성공한 비결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 비결 예. 비결 뭘까? 저도 진짜 그 연애를 못한 기간이 꽤 길었는데 예. 그때 진짜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안 되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그러니까, 솔직하시네요. 네, 근데 이걸 좀 내려놓고 네. 아, 내 할 거 열심히 하자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애들이랑 야 어떻게 하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막 논의하고 애들끼리 네. 야, 우리 헌팅이란 걸 한번 해볼까? 헌팅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반팅도 하고 그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안 되다가 네. 근데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 들어보면은 네. 맨날 술집에서 가가지고 친구 둘이 가가지고 한 명이 사냥꾼하고 한 명이 사슴 해가지고 옆에 사슴이 먼저 와요 네. 제가 사슴 역할 많이 했거든요
죄송한데 저 아저 사슴인데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 아니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친구 가가지고 이렇게 사냥꾼이 총을 들고 가야 돼. 이렇게 가가지고 어 죄송한데 여기 사슴 한 마리 못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니 이걸 누가 받아주냐고 너무 싫잖아. 그런 꽁트를 네. 이건 직업병이야. 아, 진짜 이건 직업병이야. 맨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것도 하고 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꽁트를 쳐줬구나. 네. 네. 저희의 연애는 순전히 제가 예. 네. 민수를 아, 거의 품어준 것이다. 네. 품어준 것이다. 가끔 저같이 이렇게 모성에 예. 그 이렇게 어. 좀 잘못되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 잘못됐다 잘못됐어. 갑자기 잘못된 모성애를 네. 만나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라라 만나고 예. 제가 되게 사고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삶이 아예 바뀌어 버렸어. 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맞아. 그 정도 돼야 결혼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삶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오~ 네. 오~ 뭐 어떻게 또 녹사 씨는? 뭐 뺨도 맞고 호된 말도 좀 듣고 아, 거칠게도 좀 싸워보죠. 네. 사람이 네. 긍정적으로 좋게 좋게 점점 네. 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맞아 좋은 네. 쪽으로 바뀐다니까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는 좀 예 좀 예, 빨리 좀 정리하는 게 맞고 아, 좋은 쪽으로 절 바꿔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 진짜 약간 그 고평 라인인을 처음 봤다고 지금 다들 예. 정용국 라인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로 불타고 있어요. 문세윤 씨도 완전 네. 손절했기 때문에 아 진짜 라인이었어. 네, 그래서 네. 진짜 잘못된 라인 처음 네. 봤다고 네. 너무 신기하고 있어요. 진짜 막 나는 막 용돈도 많이 주시고 오, 네. 진짜 희귀해요. 열심히 한다고 네. 왜 용국 선배한테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야 고생했어 다 먹어. 예, 이렇게도 해주시고. 야. 그리고 또 용국 선배님이 제 기준으로 예. 사석에서 진짜 너무 웃기시. 맞아. 아, 그럼. 사석은 네. 거의 최고 수준. 그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공중파라서 담 그 막고 있던 네. 그 마개가 열리실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배꼽 잡지. 그렇지. 네. 그렇죠. 맞아요. 연애 상담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네. 두 분의 어쨌든 결혼 얘기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두 분의 프로필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살 씨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네. 잠시만요. 헤드폰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아까부터. 그렇죠. 안 들어. 안 쓰시죠? 근데. 안 쓰셨어. 안 끼길래. 네. 아니 쓰셔도 되는데 헤드폰이 안 들어. 그럼 여기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네. 그거 띠띠띠 소리라도 틀어놓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그러네. 저도 안 들어온다. 여기도 안 들어. 난 들어온. 어땠어? 이제 들어온다. 안 들어와? 나 안 들어와.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니 내 거 들어와. 아 똑같아. 내 거 들어와. 아, 똑같아. 나 안 들어와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걸로 쓰실래요? 아니면? 아니요 근데 그렇게 바깥으로 해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고서 어차피 렉 돌 때는 소리가 안 나니까. 네. 네. 와 이 프로 방송이야. 프로 방송이냐 아니라 난 녹음할 줄 알아요. 나 어렸을 때 녹음했어. 잡이 이건데. 이게 안 들어. 잠깐 저거 맞 한 번만 껴보고 해볼게. 바꿔야 돼. 목소리 들어? 난 들어와. 아 진짜? 어. 안 들어? 안 들어. 아 목소리는 아직 안 들어. 네. 지금 한 번. 네. 3, 2, 1. 야야야야. 들어와. 야야야야야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어 이제 들어와요. 이거 들어온다. 아, 예. 들어온다. 됐다 됐다. 근데 어떻게 밖으로 좀 해줘봐. 네네. 네. 갑니다. 아, 되게 기네. 제가 읽는 거가 없어졌어요? 뭐 애기에게 뭐 그거를 이게 아 그걸 아니, 내가 읽었구나. 오빠가 읽었어. 다시 할게. 어? 뒷장에. 아니 여기 앞에 있는. 앞장에? 아 여기 있네. 네. 오케이. 다시 갈게.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60초 한 문장 프로필 시간인데요.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살 베이비에게 마트 상품권이 나가고 50초 안에 끊으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까지 드리는 자식사랑과 효도를 동시하는 코너입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좀 찡얼거렸더니 네. 50초 때 하나 끼워넣어주셨네요. 올라갔어. 아, 좋습니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소민수 빠른 90년생 어린 시절 꿈부터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극단에 입단했고 2014년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 1위 잘 풀리는 싶었지만 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2017년 여친 이민아와 엔조이 커플이란 땡투비를 시작 직접 독학으로 창가 편집을 올인했지만 초창기 8개월 동안 수입이 8만원 안 될 정도로 무관한 그런 소민수 아이디어인 엘리베이터 방귀물가가 대박이 나면서 인기 고공상승 현재 227만 대한민국 1위 커플 땡투버가 됐고 애교쟁이 땡투비가 최종으로 벌리고 있으며 22년 이민아와 이 집에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동거를 시작 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작년 12월 엔조이 커플 페인팅에서 이민아와의 깜짝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됐습니다. 이민아 본명 임지어 89년생 이대 나온 고학력자로 공부하랴 알바하랴 빡빡한 대학생을 보내준 인생을 지금 살고 싶어 코미디언으로 젤로 변경 극단의 깃단에서 소민수를 알게
공개되고 2015년 SBS 공채 개그맨 15기로 우차설을 통해 데뷔하면서 본격 예능을 시작. 그러나 우차설과 없어지면서 임나라 역시 힘든 시기를 겪게 되지만 남친 선미사가 만든 땡튜브 엔젤 커플 영화 연습 땡튜브로 성공. 3 개구먼 파이터 오징어 개그임 등 대형 프로젝트로 연달아 성공시킨 트렌디한 기획력을 인정받고 먹는 걸 좋아해서 옥나라 술을 좋아해서 주라라를 별명이 있으며 떡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장래 엔젤 커플 8천년을 맞아 다른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스케치 코미디와 채널 너티브를 개설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47초. 이게 아빠의 힘이구나. 넉베이비에게 분유 그리고 넉머님께도 예. 커피를 드립니다. 와~ 오늘이 사실 그 강아지의 날이에요. 오~ 지졌다. 페플로. 페플로가 드디어 지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세계 넉살의 날. 세계 반려견의 날. 예, 강아지의 날. 최초의 랩네임이 페플로가 바로 그 강아지였거든요. 예, 페플로라는 예. 옛날 닉네임도 있고요. 국제 강아지의 날인데. 대박이다. 예. 진짜 대박이다. 와, 근데 너무 빨래여가지고 오늘 잘 막 못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피곤한 거 치고는 네. 이 이분 잘 들었어. 와. 야, 짖는 아버지. 예. 아빠 예. 다르다. 아, 요 정도는 요 정도 해야 라디오 그 저기 돈이 나오면 좀 뿌듯한 거죠. 이 정도 안 하고 가면 이제 하루가 찌뿌둥한 거. 와. 아, 많이 되네. 저에게 키스씬 얘기. 어. 저의 키스씬이 바로 이겁니다. 야, 좀 짖내라고 하신 분이. 그렇죠. 예, 예. 예. 와, 두 분 다 데뷔 후에도 진짜 배고프고 네. 또 어려운 시절을 겪은 걸로 유명한데. 아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왜냐면 이게 사실 네. 그 희극인들은 그늘을 잘 지우시는 분들이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네. 웃으면서 하고 막 그러시니까 맞아요. 아 근데 저희는 뭐 저희는 네. 뭐 그냥 그게 팩트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고시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헌혈해가지고 그걸로 데이트를 했어요. 네. 헌혈해가지고 영화관 네. 영화관에서 근데 그 헌혈도 전혈은 두 달에 한 번 할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피를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성분 헌혈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뭐, 보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15일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맨날 체크해가지고 오늘 한 날이다. 15일 지나면 오늘 한 날 돼가지고 네. 아니 이거는 저 허삼관 뭐였지? 매혈 세상에 그래서 영화 그 보는 거랑 햄버거 상품권 우산 교환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데이트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게 그 땡튜브가 시작한다고 바로 잘 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버티는 기간이 진짜 길고 네. 그때 뭐 8개월 동안 거의 잠 안 자고 그것만 했는데도 한 뭐 수입 다 합치니까 그때 8만 원. 와. 네,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몇 달, 8개월 동안 와. 막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비용은 계속 경비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뭐 나가는 경비보다는 거의 그냥 몸으로 때였죠. 네. 밤새면서 저희 교대하면서 이거 하고. 네, 그리고 네. 따로 알바도 엄청 많이 하고. 와. 일도 하시고. 네, 네. 막 그런 식으로 버티고 버티니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오더라고요. 아, 오죠. 네. 맞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모든 게 소중한 거야.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와 근데 어떻게 안 헤어졌지? 난 진짜 신기해 지금. 그러니까. 아 그때 그러니까 예 좋았잖아. 아, 좋았어. 근데 정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두 분이 같이 안 됐다 같이 잘 돼서 그런 거. 한 명만 이게 밸런스가 엇나갔지 바로 끝장이야. 와 진짜. 뭘또 어떤 좋은 얘기로 설레가 그래요? 있나요? 설레가 네. 뭐 아무래도 뭐 주변에 많죠. 왜냐면 그런가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네. 서로 같이 잘 되니까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네. 아 근데 한 명만 잘 돼버리면 힘들 수 있다. 저희도 네. 유일하게 싸웠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언제? 그때 민수 코빅 때 예. 이제 혼자 먼저 됐어요. 개그맨이. 예. 그리고 저는 지망생이니까 얼마나 부럽고 연락 안 되고 예. 연락이 안 돼요? 네, 연락 안 돼요. 왜냐면 선배들이랑 회의한다는 그 명목이 굉장히 좋은 막내.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때 이제 민수가 1등 하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그 갑갈이라는 예. 프로그램이. 근데 저는 막 연락 1등 했다는 소식도 동료한테 듣고 남자친구는 연락이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거든. 내 마음. 짠 해주고 싶어서 너무 새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요일날 녹화를 뜨고 이게 일요일날 방송이니까 나 그때까지 얘기 안 하고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요일날 그 뜨자마자 업계 사람인데 무슨 바로 들었더라고. 근데 너무 순했지. 그때 헤어질 뻔했어요. 진짜 진짜로? 아 왜냐면 이게 진짜 섭섭해요. 맞아. 그렇죠. 같이 밤새 연습해줬는데 그치. 배우 망덕하다 이거. 리허설까지 같이 해줬는데 많이 해줬어요. 그 주로 이제 저희가 갑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제 대사가 그 한 줄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줄을 한 진짜 3시간씩 맞춰요. 그때 그런 애지. 주문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네. 맞아. 이거를 3시간씩 맞춰줬어요. 네. 아 그때 약간 위기가 있긴 했었네요. 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때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또 자취방 살 때는 네.
이 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이 없는데 이제 라라가 아직도 얘기하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왔는데 반지하방이었는데 라라가 오늘 두드러기가 몸에 싹 다 나온 거. 아, 왜 그럴까? 우리가 뭐 무리할 만한 스케줄이 막 특별히 없는데 스케줄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편집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침대를 주워왔어요. 버려놓은 거를. 근데 겉은 멀쩡했는데 안이 곰팡이로 난리가 난 거야. 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있다 보니까 라라 몸에 이렇게 맞아요. 너무 미안했어. 네, 곰팡이 알레르기가 나서 지금도 그때 생긴 비염이 안 없어.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아 진짜.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각을 잡아. 그러니까 그때를 견뎌진 친구라서 제가 지금은 아우 못이야.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잘 되고 변할까 봐인데 그래도 한결 같아요. 고개 민수를 만나는 유일한 약간 이유가 좋네요. 아닐까. 한결같음. 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네.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끝나고 발 마사지 진짜. 방금 멘트는 좀 그렇다. 네. 아, 이게 너무 들리는 마이크에다가 끝나고 아니 마이크 있었네? 몰랐다. 여보 나 발 마사지 좀 해줘줄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사실 챙겨야 되는 날 있잖아요. 뭐 맞아. 기념일. 있지. 생일. 맞아. 뭐 이런 좀 특별한 날 같은 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때는 뭐 없을 때니까 무조건 정성 아닐까. 정성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라라를 진짜 나중에 잘 되면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내 수중에 돈 없고 해가지고 진짜 이 꽃을 내가 꽃, 꽃도 비싸. 너무 받고 싶은 거야. 꽃다발을 한 번도 못 따봤어. 왜냐면 그 실용적이지 않다 보니까 꽃을 선물을 몇 년 동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라라 꽃길을 걷게 해주고 싶은데 해서 꽃을 제가 그 생화는 또 못 사고 그림판으로 이렇게 하나씩 오려가지고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신발 선물 밑에 붙여서 라라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오로지 정성으로 왜냐면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정성과 행동과 노력으로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좀 좋은 게 그 신발 이렇게 신고 걸으면 내가 걷는 그 옆에 다 꽃이 계속 꽃이 나오는 거야 꽃이 나오니까 그땐 나 순수할 때니까 되게 저 감동 많이 받았어 그거 좀 멋있는 거 진짜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좋았어 이거 많이 아이디어 써먹으셔도 돼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 써주세요 지금 댓글창 난리 났어 연애라고는 1도 모르는 분들도 그걸 이제 듣자마자 500원의 행복.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이게 무슨 CG 처리되듯이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거잖아요. 버릴 때마다. 이제 뭐 내가 해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정성으로. 맞아. 왜 그 코코에서 저승 갈 때 꽃길을 쫙 자기 지금 왜 얘기하세요? 코코에서 내가 리멤버 왜 지금 저승길이 꽃길을 쫙 이렇게 아니 결혼의 회의감 들어요. 아니 결혼은 저승길이다. 결혼은 저승길이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떠올라가지고 가는데 순서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는 거는 있어 뭐. 요단화? 요단화? 요단화는 삶아서 처음 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그냥 한참 좋을 때인 것 같은데 아 좋죠 인생의 최저점 같은 표정을 댓글에 저러니까 뺨이 맞는다 혹시 결혼하고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위기는 있었어요 항상 위기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요. 에어 요단이라고 에어 요단. 아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그 웨딩 사진 촬영한 게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레트로 웨딩 화보를 찍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와 때깔이 이게 필카로 다 찍으신 거죠? 맞아요. 필름 카메라. 이게 이 프로젝트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다. 왜냐면 이게 거의 준비하고 하는 게 거의 한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라라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결혼 사진을 베트남까지 약간 여러 왜냐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호응을 좀 못 해줬어요. 맞아요. 근데 라라가 제 멱살 끌고 아주 이렇게 잘해가지고 진짜 그때 꼴 보기 싫었던 게 입이 맨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대발 나와서 이거 어떤 거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언의 그 저한테 싫다. 자꾸 시위를 너무 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행복해 보이지만 가기 전날까지 가지 마. 가지 마. 가기 전날까지 나라가 안 간다고. 안 그럴 거면 왜 가냐고. 막 이렇게. 가지 마. 그럼 취소하지 얼마나 내 미안해.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미안하다. 아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서는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가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들 웨딩 사진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막 덥거나 막
습해서 막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 더웠어요. 체감이 아, 힘드셨어요? 네. 체감 온도 37도. 네. 아, 그래서 아, 이 지금 옷 저렇게 입고 있는데 그냥 입는 건 그냥 홀딱 벗고 있어도 땀이 나는데 네. 저걸 입고 좀 네. 많이 힘들었죠. 셔츠 안에 많이 젖어 있었겠네. 네, 네 많이 젖었죠. 네. 아, 그런데 진짜. 결과물은 뭐 그래도 너무 아우, 좋아 보이네요. 멋진데요? 예. 맞아요. 완전 추천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것도 잘 찍으셨네요. 밤에 아, 네. 이거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 맞아요. 맞아. 아유, 정말. 야, 역시 고생 이런 뭔가 네. 시간은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아이디어도 너무 누구 아이디어?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 가지고 네. 아예 이제 계속 추진을 해서 네. 끝까지 해서 이게 베트남 이게 작가님이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베트남 분이 찍으셨어요. 네, 네.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이거 어, 별 인스타그램 보다가 너무 예뻐서 어, 이 사람한테 너무 찍히고 싶다. 어, 이래 가지고 연락해야지 해서 제가 번역기로 다 두 달 동안 소통한 거예요. DM 먼저 보내고 네. 이제 막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야. 너무 힘들고 맞아. 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가서 이거 옷도 드레스도 다 제가 사비로 사고 네, 민소 옷도 베트남에서 다 산 거예요. 맞아. 네. 의상을 준비해서도 갔는데 그래서 작가님 보더니 아, 이런 느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거기서 또 마켓 가가지고 와. 입어보고 사. 네. 네. 와. 아이야. 결혼하는 셀럽들 사진 중에는 그 원빈 이나영 커플 네. 그 사진 다음으로. 어머나. 왜냐면 특별하잖아요. 오, 이렇게 진짜. 특별한 사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아, 근데 라라님의 이런 추진력을 보니까 네.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네요. 예, 예, 예. 네이버도 그렇고. 모성의 라인 있네. 네. 아니, 이 정도 추진력과 계획과. 아유, 야, 이거 해야겠다. 감각도 너무 좋고. 맞아. 저는 약간 사랑은 너무 약간 존경. 아유, 또 왜? 존경. 아, 이건 좀 내가 너무. 내가 발 마사지 제가 꼭. 어머, 카메라 있었네. 여보, 자, 여보, 듣고 있어? 알겠습니다. 밥 좀 차려봐. 네. 배고파, 나 이거 하면 돼. 카레 좀 내워줘, 이따가. 밥 좀 차려보래요. 저 근데 지금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저희가 또 마피아 게임 코너여가지고 어, 네. 일단 게임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 게임하면서 또 얘기를 좀 해보고 기대된다. 오늘의 마피아 게임 네. 일단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실 때 가려면서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보고 자기 신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어, 잘 놔주세요. 어, 네. 어, 알겠습니다. 아, 나 너무 신나. 어, 너무 재밌겠다. 이거. 유재석 형님이 사회 보시고 조세호 씨 축가시고 양세형 씨 축시. 어. 아, 축시가 대박이네요. 축시. 아 근데 사실 세형 선배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같이 술 먹다가 즉흥적으로 아, 하겠다고. 네, 아니 이거 뭐 해줄 수 뭐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서 원래 술 먹고 거절 못 하시잖아요. 아 그때는 오, 아 오케이 해주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또 옛날이라서 네, 선배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부탁드려도 죄송해. 아 근데 저 세호 형님은 그냥 조남지대 말고 솔로로. 아 아니 조남지대인데. 야 근데 왜 조남으로 안 써? 세호 형 이름만 써. 지금 제가 걱정되는 창의 게 창의 형님 서운해. 그러니까 죄송해서 저희가 뭔가 연락을 아직도 못 드렸어요. 맞아요 원래 저희가 어. 원체 뭐 좀 부탁하고 이런 걸 조금 네, 어려워하는 네, 스타일이라서 아, 혹시나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를 어떡해. 좀 네. 어떡해 맨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루 이틀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쉽지 않아요 진짜. 맨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맨날 기사가 나. 아, 맨날 기사 먼저 아, 죄송합니다. 정말 어, 죄송해 죽겠어. 네. 한번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네. 아, 옛날에 언지를 두고 기사를 먼저 터뜨린다. 그래서 기사 보고 아 그래 내가 해줘야지 그 기억나 이렇게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 드립니다. 아,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까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호호이. 자, 아. 야, 이게 진짜 예. 재밌겠다. 예. 떨려. 이게 표정 보면 다 안다고. 네. 저희는 솔직히 10년 차라. 네. 척하는 척. 아, 서로 네. 이제 속이고 네. 그런 걸 잘 못하나요? 아, 눈만 봐도 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두 분 사이에서 나오면은 이게 재밌는. 금방 네. 끝날 수도. 있, 금방 끝나고 토크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재밌어. 자 지금 당장 의미 있는 표정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오. 예. 잘 지금 봐야 됩니다. 자. 와. 어, 토크 주제는 나의 결혼 생활 로망이 있다면 이거 마피아에게는 어, 주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을 겁니다. 네. 어. 제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을 겁니다. 저같이 마피아 게임 고수들은 예. 이 종이 펼쳐보는 얼굴만 봐도 네. 압니다 누군지. 어, 고수세요? 네 고수입니다. 어. 네. 약간
트롤이에요. 그 아, 트롤 형. 네. 아, 트롤 스타일. 시민이어도 이상한 말만 해요. 예. 아예 아예. 그런 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게임을 막 이렇게 게임판 쳐요, 자꾸. 잠깐만.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말 피할 확률이 높거든. 너예요, 너. 말이 너예요. 너예요. 너가 지금 제일 많아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서로 의심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두 분 중에 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트롤 민수. 예. 민수님 진짜 갑작스럽게 제가 마피아를 잘하는데 이거였는데 허세부터 시작했어요. 안 물어봤는데. 예. 어떻게 넉살신 어떠세요? 초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나라보다는 이제 넉살님인 것 같아요. 왜냐 이걸 펼쳐 볼 때 좀 예. 무거웠어요. 표정이? 네, 표정이. 아, 예. 일부러 이걸 포커페이스를 하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 얼굴이 굉장히 무거워요. 예. 볼 때마다 인생의 무게가 저렇게 무거워 보일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오해했네.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저 그 여기 녹음실 쇠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양손을 밀었어요. 아, 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예, 기압을 넣으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무거운 분인 줄 예, 몰랐네요. 육아의 고통 때문에 아, 그렇진 예. 않은데 예. 딜레마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는 또 봐야 되지. 예. 아,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 주제가 로망 얘기잖아요. 결혼생활 예. 저희가 아직 약간 해결 못하는 게 오늘 럭살님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정말 민수는 너무 낳고 싶어하고 아이를 아, 낳으면 아. 너무 행복할 거고 진짜 내가 다 키울게. 아. 자, 이 꿈이 장항준 감독 그 김은희 작가님 커플처럼 저희한테 약간 그래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막상 넉살님처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 네, 그때 가면 못 모르잖아. 아니, 힘들 수 있지만 정정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막 정말 너무 힘들어. 지금 무슨 말? 한 시간 동안 너무 힘들고 비판적이고 그런 말이 무릎고 탈출하고 싶고 이렇게 위험한 난 위험한 말씀 지금 바로 잡아주세요. 예,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니, 힘들지 아니 육아는 힘들 게 맞잖아요. 육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육아는 힘들죠. 예, 너무 처음이니까.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그럼에도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되는 거지. 댓글에 제가 언제 저승길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저승길이라 그랬어요. 아까 에어 요단이라면서. 아니, 에어 요단은 그게 아니고. 육아가 에어 요단이 아니고. 네. 아, 일단 알겠고요. 저희 네. 지금 2부에 네. 네, 제대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부에 돌아옵니다. 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저승꽃길만 걷게. 하지 마요. 너무 웃기다.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아, 그래서 이번 여자 진짜 모자가 그림자가 아니라 다크서클이었어. 그건 진짜예요. 진짜 다크를 감추려고 계속 모자를 쓰고 오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그것도 그렇고 뭐 머리도 빠지고 지금 위아래로 난리죠 뭐. 이마가 그 힘들어. 쉽지가 않지. 일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죠. 낮밤 때문에 잠을 일단은 그러니까. 쪼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 초반에. 존경이다 진짜. 예, 예. 근데 그래봐야 저도 뭐 이제 2주 3주밖에 안 돼서 저도 아예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한 거의 몇 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밤잠만 생기면 괜찮다고 하니까. 밤에 자는 50일 100일이면 이제 밤에 좀 맞아. 애기 네. 수면 교육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쉬운데 쭉 밤에 잠만 자주면 편해지네요. 아, 근데 진짜 악담이 아니고 제 친구는 수면 교육이 안 통해가지고 애기가? 지금 2년째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부터 돼. 낫기도 전부터. 네. 너무 오래 가는데. 그래서 계속 탱탱. 입이 바짝바짝 말하지. 핫스토클 돈 얘기하면 안 돼요. 넉살은 3년이길. 아이 너무 많아. 자꾸 댓글에다가 네. 어떤 분이 넉살왕 실망이네 이거.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넉살왕 실망이네. 조금 해서 어휴 막 이런다고. 그렇네. 성재형만 아무 영혼 없는 표정으로 아 힘들겠어요. 아 저도 로망이 있습니다. 예. 로망이 있다고요?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있었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진짜. 넉사망 지켜. 넉사망 좀 하지 마. 아, 무분함. 무분함. 네, 무분함. 무분함이라고. 아. 우와, 새로운 단어야. 아, 근데 진짜 민수 같은데. 어떤 거? 들키지 마. 아니야, 근데 나는 알 것 같아. 뭐 한 게 없는데 뭐라. 아, 진짜 알아.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너야, 너. 형님이시잖아요. 일단 저라면서. 아 형님 왜냐면 이 아, 갑자기 아, 지금 말고 아, 지금 말고 끝나 지금 말고 오늘 저 아닙니다. 네. 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5월 21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플 땡튜버 엔조이 커플 임나라 씨, 손민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결혼과 출산 선배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나의 결혼 생활 로망에 대해서 한 네. 번씩 얘기를 아까 그 대답하려다 네, 말았던 하다가 거. 끝났죠, 네. 넉살 씨한테 라라님이 네. 네. 네, 물어본. 진짜 완전 강추. 아, 죄송해요. 제가 단기 짧아져서 뭐 육아에 대한 거였죠. 네, 육아, 네, 육아가 진짜 힘들지만 네, 그래도 네. 둘이 같이 하면 뭐 어떻게? 네. 근데 둘이서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린 와이프랑 네. 싸우질 않아요. 와, 이거 진짜 엄청 큰 건데. 왜냐하면 와이프가 너무 성격이 정말 네. 정말 바다 같은 친구라 와~ 그냥 뭐 그러니까 결혼 준비할 때도 네.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뭐 어떻게 다 할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하지 뭐. 이게 적당히 하자. 성격이 하죠. 진짜 좋으신가 보다. 저희는 민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는데도 그 오히려 그게 결정 나 혼자 해? 그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다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너무 내가 무관심하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미안하지. 이게 진짜 착하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 되면은 서로가 그냥 아 입만 무슨 호흡하겠냐처럼 입만 아 그러니까 서로 아니, 귀찮아서 이런가 가끔 이럴 정도로 저도 근데 그런 성격이에요. 서로 지독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좋아 이런데 결혼 준비할 때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와이프보다 더 예민해요. 그래서 왜 드레스를 이거밖에 안 보지? 이랬어요. 근데 아 이거면 돼. 그 다른 데 뭐 그렇게 비싼 데 볼 필요 없어. 딱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착착착 해줘갖고 저는 이제 운전만 하고 야~ 잘 맞았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가 조금 준비 중에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네. 조금 아이가 빨리 나온 편이긴 한데 네. 저는 지금 사실 너무 좋아요. 힘들긴 한데 애기 보면은 그러니까 왜 옛날 말에 애 있는 집 웃음이 멈추지 않아. 아, 그렇지.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막 방구 한번 애가 시원하게 끼면 막 이렇게 되는. 너무 사랑스럽다. 네. 그리고 막 밤에 막 좀 무서울 때도 있는데 네. 밤에 어른처럼 가끔 웃어요 얘가. 아하하 뭐 이런 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아니, 그렇지. 진짜로 진짜로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밤에 새벽에 교대로 봤는데 네. 얘가 너무 어른처럼 웃어. 에이 또 뭐 그래 밤에 이제 불 끄고 잠깐 졸고 아하하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좀 과하게 했는데 제가 네. 아하하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 녀석 뭐 이거 나중에 크게 되겠나. 아니 그런 게 웃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아기가 말이 뭐 엄마, 마마, 마마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예. 말을 뭐 한 마디도 제대로 이렇게 막 못하고 라라라 이렇게 하다가 옹알이 갔다 갑자기 다음 날 딱 잠수 깼는데 제 친구 아기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엄마 푸 잤어? 이렇게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엄마 푸 잤어 이러더래. 아 진짜로 하루 아침에 무섭잖아요. 오빠 아니 오빠 무섭잖아요. 사이비비 그 영화처럼 갑자기 아니 오빠 아니 원래 댓글에 34세야 댓글에 진짜 저런 데잖아. 아 진짜 그건 척키죠.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애들 이렇게 하루하루 크는 게 확확확.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 잠깐 얘기 나와서 자꾸 말이 더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조리원에서부터 와이프가 이제 병원에서부터 쭉 봐오니까 엄청 빨리 커요 이때가. 맞아. 되게 빨리 크는 시기잖아요. 그 안고 있으면 무게가 매일 보는데도 무게가 다르고 얼굴이 달라져요. 와. 그 재밌어. 오. 아, 네. 하루하루. 예, 예. 와, 신기하다. 그래, 좋네.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아이는 정말 좋아요. 많이 오. 저는 지금 네 되게 좋아요. 와, 야. 추천.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 이상해. 웃지 마요. 넉사방 수습 잘 들었다고. 방금 마지막에 제가 약간 예. 버벅여가지고. 근데 수습 하시는 게 되게 티났어요. 그러니까. 피디님 네. 붙여주세요. 버벅이.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좋아요. 이거를 잘 붙여주세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약간 의심이 예. 약간 자꾸 그 단어 넣으시려고 말이 길게 하신 게 아닐까. 아~ 마피아. 그럼 애 얘기를 방구야 방구? 방구 얘기한 거 아니야? 오픈이었어. 오픈. 조리원 막 이런 거. 갑자기 조리원 얘기 시작하셨잖아. 애기 얘기 열심히 해줬더니 마피아 얘기야? 어른들 하시네요. 야, 그쵸. 상품권 가져가려고 방구를 애기를 또 팔았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애기 팔고 네, 지난주에 대변으로 한번 팔았거든요. 애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놓고 바로 애기 팔고 상품권 가져갔었는데. 근데 제가 저번 주랑 다르게 네. 저희가 이제 2주마다 이거를 하고 녹음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아기의 그
기저귀 가는 걸 다 마스터하고 씻기는 거 목욕은 아직 와이프가 시키지만 네. 이제 대변을 했을 때 싹 씻기는 것까지 마스터를 하고 돌아왔다. 이거를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2주 만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예. 알았어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잖아. 되게 큰 거야. 어쨌든 그러면 결혼생활 로망 들어볼까요? 주제가 민수님은 네. 결혼생활 로망. 저는 옛날에 자취를 좀 혼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게 혼자 있을 때 아시잖아요. 네. 아픈 거 되게 서러운 거 아세요? 그치. 아, 그래서 이상한 로망이 있어요. 내가 아프기 싫으니까 그 예. 얘기해도 되죠. 어떤 거? 아, 근데 민수님 얘기하는데 아니, 불량을.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아, 그래? 아니, 진짜 로망이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남자분들이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화장실에서 대변 얘기 보고 있으면 문 열어서 와이프가 녹즙 이렇게 주는 거 있죠. 아, 그 내 아내가 결혼했다 네, 나오는 그 씨. 내 아내의 모든 것이다. 아니, 왜냐면 이게 약간 그 과정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챙김을 받고 싶어요. 아~ 그게 가족이구나. 왜냐면 신경도 안 쓰고 네, 너무 혼자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 장면 보고 아유 저 아니, 똥 싸는데 뭐 저런 걸 이게 아니라 아 저들은 얼마나 두터울까 얼마나 두꺼울까 네. 인상 깊은 씬이긴 했어요. 근데 비유가 좀 그거가 로망인 것 같았어. 물론 뭐 이제 먹고 뭐 맛있진 않겠죠. 예. 근데 그 정도의 두통 그런 로마. 아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맞았어요. 진짜 대변인이라고. 아, 이걸 대변해 줬다고. 대변하는 대변. 대변인. 대변. 대변인이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진짜 또 로망을 얘기해 주시죠. 진짜 로망. 결혼 생활의 로망. 그거랑 저는 그냥 진짜. 라라를 닮은 아기를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뭐 누가 물어볼 것도 없지. 네, 근데 이게 너무 또 이건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다 해줄 것 같고 저도 들어주고 싶은데 이제 저를 닮은 이 앞에 수식어잖아요. 그 민수 유전자가 진짜 세요. 내가? 어머니 거푸집이거든요 거의 지금. 어머니랑 진짜 우리 시어머니랑 예비 시어머니랑 거기가 그냥 그 썸네일에 예. 저희 어머니랑 저랑 투샷이었는 사람들 민수인 줄 알았다고. 진짜 그냥 맞아. 유전자가 세서 예. 저를 닮은 이 난 좀 안 나올 것 같아. 거의 또 이 거푸집이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 나는 그게 좀 걱정이야. 나 닮으면 좀 안 예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예쁠 것 같아. 예쁘지. 아기가 닮은 걸로 저도 처음에 딱 이제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탁 나와서 네. 며칠 뒤에 바로 딱 볼 수 있었는데 처음 안고서 아기가 막 붓기가 되게 물만두 같은 상태가 돼 있어요. 처음엔 붓기가 안 빠지니까 이제 좀 빠졌어. 반대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언니 진짜로 아 제가 진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거 벤자민 버튼처럼 와이프는 저희 저 아버지 저는 장인어른 그러니까 한 대를 뛰어넘어서 맞아 위에서. 원래 보통 예. 그렇게 한 대를 거쳐서 오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붓기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은 약간 누굴 닮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위에서 이렇게 짱 보면은 장인어른을 장인어른 예. 긴장되는 그 네. 긴장되는 친구여서 장인어른 인사하게 되고 무난 인사 더 이렇게 더 얼러야 될 거야. 잘해줘야 될 거 같아. 예. 내 생각에 워딩 그 단어가 장인어른인 것 같아. 아니야 물만두야 물만두. 물만두. 아 물만두. 물만두일 수 있겠다. 물만두. 물만두. 좀 자꾸 좀 뜬금없어. 네.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불현듯 몇 훗날에 아이가 생겨서 딱 나왔는데 왜 물만두가 어디서 생각나지? 왜냐면 정말 그 단어밖에는 우리가 안 나봐서 진짜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좀 불어있어요. 그치 그치. 그때 땡스타에 올리셨던 글귀가 브리또였던 것 같은데 브리또. 예. 왜냐면 굳이 물만두로 바꾼 그쵸. 게 아니 왜냐면 얼굴을 물만두인데 그 포대가 쌓여있는 게 브리또처럼 쌓여있어요. 잘 봤다. 비유가 진짜 그래서 어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는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애 팔지 않아요. 그래요. 이주연 성분권. 예. 네. 어쨌든 라라님을 닮은 아이를 꼭 갖고 싶다. 그게 로망이다. 그럼 라라님의 로망. 저는 뭐 계속 실패하긴 하는데 그 제가 워낙 체대를 나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예. 약간 체중이 늘 한 번도 막 40kg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 약간 예. 이렇게 떡대기 키도 커요. 네.
그래서 왜 딱 신혼집 가면 보통 로망이 막 이렇게 남편이 확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한 번도 그런 느낌 연출이 된 적이 없어서 약간 그런 게 로망이에요. 네, 네. 내가 운동을 더 할게. 내가 더 하면 돼. 최대 누나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딱 그 안아가지고 저는 잘 들어요 민수를. 옆으로 이렇게 안아서 막 돌리고 이러는데 예. 제가 진짜 한 번만 장난치지 말고 진짜 한 번만 들어줘. 썸네일이 필요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정말 여기 목에 핏대가 다 터질 정도로 이렇게 하더니 네. 그래서 요즘 운동을 해요. 네.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로망이에요. 뭔가 침대 좀 이렇게 패대기. 네.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핏줄 안 서고. 핏줄 안 목에 핏대 안 서고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아주는 게 저의 로망이에요. 근데 저랑 비슷해요. 저도 와이프가 훨씬 강한 친구입니다. 팔씨름 치세요? 뭐 제가 전력을 다한다면 팔씨름 주세요. 제가 전력을 다한다면 혹시 몰라요. 왜냐면 옛날에 주짓수를 배웠대요. 우와, 그래서 한번 해봐. 삼각조르기 한번 해봐. 근데 진짜로 바로 탭을 3초 만에 공간이 없어요 목에. 제대로 이게 제대로 걸리면 목이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도 좀 미안한 게 뭐 게임기 같은 거 길거리에 뭐 펀치 치고 악력기 이런 거 게임기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수치 올라가는 거 진짜 지고 싶어서 살짝 했는데 이기는 거예요 맨날. 악력도? 악력 이런 거 그런 게 최대 누나 출신이니까 미안해 뭔가 근력이 아예 다르고 아니 뭐 제가 또 일부러 젖었다고 생각을. 그런 걸 왜 젖어주는 거예요? 방금 진짜로 좀 상했어. 민수님 표정이 굉장히 상했어요.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이래. 살려줘야지. 약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겨버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뛰어나니까. 아님이 강하시네요. 맞아. 전체적으로. 인자강 느낌. 근데 그게 밸런스가 중요해요. 맞아. 민수님이 또 맞춰주는 거지.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넉살님은 이제 지금 결혼 생활 뭐 로망에 맞춰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로망이 있다. 아 정말 뻔한데 아니 그거 하나하나 찝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한숨 한번 쉬었다고 이거 한번 타고 뭐 아니 근데 약간 영혼이 정말 담긴 듯 뭔가 애환과 제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보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보드 게임이구나. 그래서 아이가 진짜 뜬금없어. 진짜 뜬금없어. 제가 몇 번이나 보드 게임이다. 얘기했어. 보드 게임 무조건이다. 왜냐 부부 로망에서 보드 게임이 나올리는 그러니까 게 보드 게임이야. 오늘 잘 털었는데. 보드 게임 좋아? 아니야 진짜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 함께 하고 싶은 게 자전거 그리고 보드 게임. 왜냐면 요 근래 제가 보드 게임 매니아라서. 엄청 많이 있어요 집에. 근데 되게 하드한 게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이가 크면 같이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룰이 좋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들을 같이 좀 가족끼리 같이 하고 싶은. 그래서 이사 가면 보드 게임 제작 테이블을 또 만들어준 게 있어요. 로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면 안에는 이렇게 움푹 파이고 거기에는 뭘 이렇게 다 세팅할 수 있고 덮으면 테이블도 되고 재밌겠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에 좀 꽂혀있는. 지금도 저는 애 보면서 계속 보드 게임 설명서 읽어보면서 야 이거 언제 한번 해봐. 언제? 그 생각만. 아 녹살님 아들 하고 싶다 진짜. 잠깐만.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자극적이잖아. 아니 애기가 다음날 제 생각에 일어나서 아빠 내일 보드게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좋죠. 하루 아침에 진짜 하루 확 큰데. 진짜. 제가 그런 걸 너무 좀 약간 오타쿠적으로 덕후 기질이 좀 있어서 막 그 원래 이게 되게 유명한 보드게임 난이도가 있어. 기기라는 사이트에서 5점을 줘요 난이도 만점을. 와 이거 찐이네. 한 4.3까지. 요즘에 메이지 나이트라고 4.3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좀 아이가 크면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거 너무 단어를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말이 길게 하시는데 시간 너무 많이 나온다. 맞아 진짜 자기가 우리 모르니까 나 이제 그만 모르는 척 해줄게. 아니 뭐 보드 게임을 좋아하는 건 팩트인데 팩트긴 한데 맞아 좀 정말입니다. 조금 티네요. 많이 티죠. 네. 많이 티. 아니 그렇게 치면 화장실에서 녹즙 주는 게 더 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대변 대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옛날부터의 로마. 저는 누가 대변해 줄게요. 여보 SBS 로마. 아무도 안 믿어. 나 근데 진짜 배디님 로마 궁금해. 아 저의 로마는 아주 평범해서 또 슬프다고도 할 수 있죠. 저는 한 15살 때부터 갖고 있던 20대에 빨리 결혼을 해서 딸 셋을 키우면서. 와 진짜 그러면서, 많이 아파. 그러면서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이제 그 축구 유니폼 같은 걸 사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입혀주고. 아 이거 찐이다. 작가님 웃는 거. 눈물이 납니다. 아예 거짓말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찐인데. 이제는 망상처럼 느껴지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자녀분을 세 분, 꼭 따님 세 분까지 꿈꿨다는 게 또. 아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아들은 좀 그게 없어. 지금 채팅창에 너무 슬프다고. 아, 진짜 슬프냐. 네, 네. 네. 괜히 물어봤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딸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는 거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분위기 확 내가 갑자기 여기서 혼내라. 예. 제 방구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배진사댁 셋째 네. 딸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오래 살면 되죠. 인류의 수명이 한 120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 맞아요. 예. 아, 마지막 아직도 그 로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냥 자녀분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그치. 세 명의 딸, 이게 뭐 어떤 뭐 이유가 있나? 그 아빠 닮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는 가능하다. 어. 첫째, 둘째는 조금 네. 저를 닮더라도 너무 닮아도 셋째는 이제 엄마 쪽은 아~ 아직 엄마가 결정도 안 된 상황이지만 아직 엄마 얼굴이 먼저 안 돼. 그래도 댓글창에 되게 현실적인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얼려라. 맞아. 은행으로 가라. 고려해봐야 돼. 이제 아 근데 저 진짜 강추. 저 얼렸잖아요. 얼렸어요? 네. 어? 저는 얼렸어요. 라라님 얼리셨어요? 예, 옛날에 미혼이 때 잘하셨다. 완전 난자왕이에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난자왕이야. 자격적이네. 난자왕이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얼릴 때 이게 채취를 하는데 이게 평균적인 개수가 있어요. 네. 근데 라라가 그 개수를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네. 개수가 아, 건강하셔서 그래서 난자왕이라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네. 맞지 말아요. 진짜 여왕. 뭔가 안 어울려가지고 예. 아, 반대왕은 들어봤는데 얼리는 거. 네. 네. 난자 여왕으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추천해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시기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때 슬픔이 좀 덜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찐이니까 갑자기 막 분위기가 찐이니까 이렇게 슬퍼지는데 아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그런 분위기 없이 약간 저는 마음이 물론 민수와 아직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지만 다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분들이 난 코미디언분들이 너무 자극적이야. 아직 그 저의 난자를 민수와 쓰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지.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늘 막 엄청 고민도 많고 막 잡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리고 나니까 잡생각이 싹 사라져. 아, 그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딸 셋의 이런 로망들이 진짜 현실이 가능할 것 같은. 그렇지. 그 확고함이 생겨요. 맞아. 잡생각이 없어져.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그치. 있어요. 네. 마음의 안정을 네. 주는 얼리세요. 배디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네. 지금도 네.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그것도 그렇게 왜냐면은 이미 많은 시간 걸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늘 지금 뭐 새벽 은행으로 예. 새벽 은행 있나요? 새벽 뱅크로 가시죠. 새벽 배송 프레시 배송 있나요? 프레시 배송이나 뭐 네. 빠른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인간을 얼리고 싶네요. 미래 세계로 아예. 예.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네. 얘기를 해봤는데 저만 진실된 얘기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 근데 배디 너무 항상 뻔해요 좀 패턴이. 네? 아니 뭐 저는 진짜 얘기하는 거니까. 예. 너무 한 분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도 유독 한 분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넉살 씨가 많이 얘기를 시켰잖아요. 애기 아빠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살면서 애기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은 아빠들이랑 방송하다 보면. 네. 나오면 되게 신나요. 맞아. 예.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아이 무슨 말이야. 나오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왜 선생님들도 그래요. 예. 애기 나오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랩을 막 계속 했었으니까 네. 예전에 막 앨범을 준비할 때 음악 얘기가 나오면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또 아예 결혼 얘기, 네. 육아 얘기니까 그치. 요즘에 아예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 얘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공이지 전공. 사진도 막 너무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싶고 나는 동영상이랑 솔직히 맞아. 그냥 그 상품권 드리고 싶어서 나도 넉사님 안 찝을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오늘 분유값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빨리 소진될 줄 몰랐어. 아니 근데 진짜요? 보통 넉살님 정도 인지도 되면은 협찬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봤어요. 야 아니 먹고 살만하네. 거절한 거예요? 주지마 넉살 씨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봤습니다랑 안 들어온 거랑 전혀 다른 건데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해. 마음이 일단 안 받아. 저는 안 받아요. 아, 그치? 안 받아요? 그치? 들어와도 안 받아요? 고려는 해봐. 그분들도 안 봤습니다랑 안 들어온 거랑 다르지. 그분들도 협찬을 주시려고 일하는 건데 들어오는 말하죠. 그분들 마음이 있는 거. 여유 있어 죽이지.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일단 마음 오는 지금. 것도 걷어찰 뻔했잖아. 네, 지금은 맞아. 마음만큼은 안 받겠다. 그러나 열심히 저에게 만약에 혹시 이렇게 보내주지 않다면 고려는 고려는 해보겠다. 네. 아 그분도 일하시네. 고려는 해보겠다고 그럼요.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요. 육아 예능이 들어온다. 어. 사실은 빗발치고 있어요. 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거절했죠. 아~ 왜냐면 센 척. 아, 센 척이 아니라 센 척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 이게 좀 어 아이의 의사가 제가 들지 못했잖아요.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의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고 네. 그 정도 때가 되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치. 얘는 의사권이 없는데. 맞아, 맞아.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제가 뭐 주인입니까? 오, 맞아, 뭐 맞아. 그런 것도 아닌데. 오. 혹시 뭐 아, 페이가 약해서란 댓글이 이게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하는 데는 이런 댓글이 더블 페이면 가능까지 왔어. 후배를 부른다. 아니, 후배. 더블? 더블. 말이 오해가 있는 게 아까 500 그 웹드라마도 고 예. 바로 고라 그랬잖아. 그래. 키스 씨인데 그거는 제가 키스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와이프님이 키스하는 거였어요. 네. 와이프 한 몸이에요. 같이 살아야 나눠야죠. 예. 예. 그 육아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에이, 아직은 고사하고 있어요. 아~ 언젠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크고. 방송을 또 보고 뭐 즐기고 본인 모습 나오는 걸 즐거워하는 나이가 되면은 만약에 막 이 친구가 예. 우리 애가 막 한 3살 4살 때부터 막 막 네. 랩한다 그러고 막 댄스하고 아빠 난 TV 언제 나와 이런 얘기가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끌어오르는 그거를 예. 어떻게 못 진짜 못 누르면 좋은 기회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 좀 예 끼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분명히 맞아 너무 기대된다. 그렇죠 일찍 독립시키려면 일찍 벌게 해야지. 저번 주부터 저는 아이가 예. 충분히 클 때까지 제가 잘 돌볼 겁니다. 아. 조르디가 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르디. 조에. 아. 넉 조르디. 넉넉. 아니에요. 주저자. 이게 안 해요? 저 진짜 좋아해요. 나나가 맨날 조르디를 상대모사. 조조비.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하지 마세요. 네. 땀나요. 네 얘기만 나와요. 내 생각에 애기 앨범이라고 해놓고 넉살 씨가 대신 랩해서. 대피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랩, 대랩해가지고. 다음 앨범 이름은 뭐 우리 애기 이름. 요거는 뭐 방송에 못 쓰면 제가 뭐 다른 데서 쫙쫙 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네. 이제 슬슬 죄송해요. 너무 티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서. 아,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넉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나 아니에요. 진짜 보드게임. 네. 아니 보드게임 진짜예요. 보드게임 아니 와이프한테 전화 지금 오면서 제가 요즘에 제가 직접 다니는데 운전하면서 전화도 그럼 오늘 밤에 그거 해볼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진짜입니다. 오. 아니면 뭐 대변인가? 아니면 대변인 갑자기 민수 민수. 아 아니면 나는 아까 그 우리 1부 끝날 때 예. 우리 배디께서 네. 딜레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딜레마? 그건 좀 어려운데. 고급 단어인데. 갑자기? 아, 아 넉살이 딜레마다. 뭐 아이 키우는 거랑 또 나와서 일 많이 하는 거랑 뭐 이런 거. 미리 빨리 던져놓고 편하게 좀 가지 않으셨나 이번에. 그리고 배디님 원래 내가 텐션을 아는데 오늘 자꾸 단어 쓰시려고 조금 고민하시느라 좀 대화가 조금 많이 줄어서. 약간 고학력자의 약간 그런 걸 풍기면서. 아니요. 저는 고학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갑작스럽지만. 아 죄송한데 민수에 비하면 맞으셔가지고 네, 네. 아, 너무 늦은 얘기지만 딜레마는 제 입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정정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또 저 이게 꼬여서 싸우게 돼. 그럼 나가서 이래! 이렇게 뭘 나가 그럼 이렇게 돼 있었어. 대디님 아닌 것 같아. 댓글에 진짜 슬프셔서 그런 거 같아. 네, 맞는 것 같아. 그래. 저는 나라님의 침대도 있어요. 아 침대 네. 던지는 로망. 안아서 던지는 것도 일리가 있지. 침대 패대기. 아, 저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이렇게 시민끼리 원래 지목은 안 하는데 약간 일부러 몰아가시는 게. 힘을 한번 합쳐보자. 네. 지금 다 갈라졌어. 네. 아니 너무 다짜고짜 본인은 저런 시민인지 시민끼리 는게 많아. 이거는 너무 좀. 침대는 네. 침대는 근데 이제 곰팡이 얘기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게임 전이니까. 네. 로망이랑 좀 잘 묻잖아요. 그쵸. 근데 보드게임은 로망이 나도. 네. 아니요 저는 진짜예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보드게임 본사 가서도 삽니다. 와 판매하는 거의 그 유통 전에 그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데 네. 회사로 가서도 저 사고. 아 진짜? 아니면 예. 오펀인가요 아까? 애기 오펀은 또 영화를 안 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천사의 비밀에 천사랑 하면 맞아. 오펀은 조금이에요. 아니면 거푸집. 거푸집 나올 일 없잖아요. 거푸집
고급 용어예요. 너무 생소한데? 네. 굉장히 고급. 이게 구조할 때 안에 비워놓는 거 그거 덕후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컨트롤 V. 아 어렵다. 맞추고 싶네 되게. 오늘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데. 아 근데 여기 매니아들이 워해머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되게 고급 게임인데 그건 보드 게임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제 느낌은 두 분은 지금 서로 의심을 크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수를 아는데 네. 자연스럽고. 아니 근데 민수일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아 진짜. 아, 왜냐면 얘가 긴장하고 자기가 걸리면은 좀 예. 약간 뚝딱거려요. 아 지금 네. 약간 고장 난 것 같아요. 네 고장 났어. 원래 이거보다 텐션이 훨씬 높아요. 그치. 오, 약간 가라앉은 느낌. 네. 근데 베리님도 그게 조금 있어서 걱정했는데 진짜 그치. 슬프신 거고. 베리님은 진짜 슬프신 거고. 베리는 기계예요. 아. 마피아 게임에 돌입되면 네. 그냥 아 예 다음은 뭐 누가 말씀하실까요? 뭐 이게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뭐 15대부터 뭐 에세스 뭐 이게 다 그냥 기계처럼 둘둘둘. 아예. 아 저는 원래 텐션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아, 그건 맞아요. 예. 저, 그리고 저는 왜 약간 잔잔해졌냐면 이 오늘 약간 아빠의 애환을 봐가지고 이게 아~ 저도 마음 단단해졌구나. 아니 네. 애환이 없어요. 근데 민수님 조금 고장난 거 같은 게 초반에 네. 마피아 게임 되게 잘한다고 네, 우리가 치고 나왔다가 오히려 들어갔어요. 진짜. 그 부분이 조금 보여주고 싶다 진짜. 그 단어가 조금 저는 그러니까 민수님 단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단어 캐치는 잘 못하는데 네. 패턴을 봐요. 근데 민수님의 약간 전형적인 네. 당황했을 때 이렇게 돌발적으로 그치? 튀어나오는 말들인데 제가 마피아를 잘 아는데요. 이 말투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멘트와 이 대화 흐름이랑은 좀 안 맞았지 그러니까, 않았나. 내가 고수인데 이러면서 방금도 아유 저 보여주고 싶다면서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 아 비었어. 비었어. 아 소나트를 지금 아니야 근데 진짜 봐봐 나를 몰아가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캐치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게 누군데 누군데. 나는 확실히 느낀 게 베디야. 예. 저요? 베디야. 진짜 또 뭐. 저는 아닌데. 아 진짜야.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없어. 믿어줘.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그냥 아니, 그냥 기운이에요. 아니야. 진짜 기운이 아니라 완벽한 게 이게 이따가 5분 뒤에 밝혀질 건데 네. 베디 형이 처음에 딱 제시어하고 그냥 편하게 간 거라니까. 진짜. 아, 딜레마를 하고. 딜레마. 딜레마. 갑자기 딜레마. 라라님은 아무것도 적질 않으셨는데. 뭐야? 이게 원래 우리는 안정맨 분들이 마피아인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자기는 남도 필요가 없어. 와 진짜 마피아네. 왜냐면 이게 시민은 내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머리가 뭐 없어요. 난 당연히 자연스럽게. 잡아내려면 적죠. 마피아는 자기가 지시어만 소화하면 되니까. 이거를 무의식 중에 안 쓰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잠깐만. 오케이. 지금 뭐 잠깐 멈춰봐. 어. 지금 살짝 웃고 있어. 마피아다. 마피아. 웃었어요. 웃고 있어. 아니 야삭들. 아니 원래 웃을 수 있죠. 제가 그런 식으로 초보 티를 내겠습니까? 이끌어올랐는데. 약간 여기서 그런 걸로 제가 티를 내겠어요. 웃었어요. 제가 무슨 만화에 나오는 범인이겠습니까? 코난의 그 그림자 속. 그러니까 제가 만화에 나오는 범인이겠어요. 우리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저 아닙니다. 아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분위기는 민수님 같은데 나온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만약에 있다면 가족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좀 나오지 않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시오가 너무 넉살 분위기는 분명 넉살이거든요. 근데 보드 게임은 제가 진짜 와이프가 지금 보드 게임은 오히려 아니고 보드 게임을 얘기하다가 막 섞은 테이블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란 단어는 좀 장인어른 장모님 닮으셨던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장인어른으로 지금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처가 때 조금 알겠어. 처가 때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 단어만 나와도 등이 조금 뜬 거 아니에요? 방금 했다 처가 때 내 결혼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웃음의 요소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좀 부담돼요. 제일 깔아놓고는 뭘 아 좀 부담되네요. 예, 그래요? 아 살려드리 첫 투표 드리고 아니, 싶어서 전 아니에요. 투표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민 한 명 줄까? 일단 아, 네. 투표에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지금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나라님 침대도 가능성이 있는데 다들 의심을 아예 안 하시는데 너무 로망이랑 잘 묻는 그러니까,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연결돼서 침대는 쉬워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여가지고 아 이거 민수님이 아시겠구나. 그러니까 난 아니잖아. 나 아닐 때 반응이지. 대변인이 대변인이지. 맞아. 나 아닐 때 반응이지 지금 약간 지금? 이건 나 혼낼 때 봐. 저 혼낼 때 약간. 민수야. 진짜 얘기하지 마, 방송에서. 나 혼낼 때 표정인데. 아, 무섭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소신 투표로 지목하면서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어렵네요.
자, 과연 누가 걸릴지. 네. 하나, 둘, 셋. 넉살. 베디. 아라님. 어? 와. 제가 두 표가 나왔어요. 베디. 와. 아 근데 베디가 네. 아닐 것 같은데. 어? 베디. 라라님이랑 민수님이 저를 지금. 어, 전 베디. 와. 어, 진짜. 고장났다. 지금 고장났다. 갑자기 저를. 고장났다. 지금 사실 제가 그래도 꽤 오래 같이 했잖아요. 어, 맞아요. 넉살이 너무 전형적인 그냥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피하면 그 말은 맞아요. 멘트로 뭐 그 얘기할 때 로망 얘기할 때 안 쓰고 지시어를 맞아. 자연스레 어디다 탁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오늘 베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넉살님인데 상품권 드리고 싶어서 베디인 지금. 아 진짜. 아니, 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오늘 막 저가 얘기했지. 뭐 다 엄청 아니잖아. 그리고 군이 협찬 안 들어왔다는 거에서 드리자. 깽값으로. 깽값이라뇨. 공중발화에 그런 날 받아가. 자 그러면 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피아여라. 그냥 마피아여라.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닐 줄 알았어. 시민이에요. 아 저는 완전 시민이죠. 솔로라서 죽었어. 와. 아 이거 라라님이야. 촉이 진짜 민서 별로네. 트롤이에요. 트롤. 어, 트롤이네. 아니 베디는 아닐 것 같아.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자 1분 안에 이제 2차 지목 가야 됩니다. 아 큰일인데? 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민수님 대혼란인데? 아 손민수네. 아니 민수님이 또 아, 빡거린다고. 아니야. 근데 지금 아니, 말 아니 민수 말한 단어가 없어서. 아니 근데 방금 아니, 방금 표정을 봤는데 민수님이 어떡하지? 약간 야 미안해. 왜냐면 미안 지금 베디를 내가 보내 우리가 보내서 이렇게 미안해서 그런 거야. 아 진짜로? 아 민수네. 아니야. 아 나 솔직히 말할까? 라라다. 아니에요. 너야. 아 진짜 아, 이렇게 몰라. 10년 차잖아. 그치? 눈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텔레파시 지금 먹고 싶은 거 짜장면 탕수육. 하나 둘 셋 짜장면. 탕수육. 봐봐. 와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요 손바닥 딱 요 앞뒤 분들인데. 그래도 짜장면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짜장면.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우리 PD님은 진짜 누군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진짜 모르겠네요. 아 오늘 그러니까 너무 저도 어렵다. 죽으면서 이게 누군지 알 것 같으면 안 억울한데. 들 억울한데.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래도 골라야 되잖아 지금. 네. 아 근데 난 오늘 나랑 셋 다 셋 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저는 진짜 마피하면은 막 뚝딱거리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오늘 즐겼어 너무 편하게. 편하게 즐겼어. 네. 근데 안 쓰신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나도 유일하게 네. 안 썼어. 아, 어째 다 썼어? 누구를 추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 네. 아니 근데 댓글에서 알려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다가 아 다 알려주시네 이러면서 진짜 안 적었다. 이대 나온 여자시기 때문에. 아 그럼요. 두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머릿속에 스케치를. 아빠 다 기억한 다음에 막 그 의심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민수는 진짜 단어가 없어서 솔직히 넉살님 아니면 난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넉살님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 뭐 분유가 뭐 어떻게 벌게 해드려요? 어떻게요? 자존심 상해서 야 이거 못하면 야 이렇게까지 야 이러면 진짜 근데 정말 자결을 하겠네요. 아이가 되게 재밌고 우리가 근데 주에 세 통씩 나가요. 잘 먹습니다. 저 잘 먹는 게 근데 오히려 더 낫대요. 안 먹으면 아 근데 그게 평균치예요. 그냥 쭉쭉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요. 누구지? 자 그러면 얘기를 계속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빨리 갑시다. 빨리 해야 돼. 네. 자 가도 저는 라라님 같은데 전 진짜 아니라 예. 아유 그냥 빨리 드립시다. 네. 너무 티났어요.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보드게임 넉살. 아이 라라님이에요 민수씨. 자 이거 틀렸네. 아 진짜 아니야. 넉살 씨가 네. 지목됐습니다. 아, 아니 말 시켜놓고 말했더니 아, 죄송해요. 광고 듣고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야, 아 민수인가? 아 근데 찍고 나니까 알겠다 나라다. 아 아니야. 찍고 나니까 알겠는데 나 마피아 수 겁나 적으면서 아니야, 열심히 너야. 했어. 너야. 아 근데 진짜 베디님 왜 이렇게 마피아처럼 해? 되게 막 원래 좀 음침해요 그냥. 되게 마피아처럼 이렇게 눈치만 분들이 원래 음침한데 아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치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음침하게. 와 진짜 아 와 배수님인 줄 알았다. 자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아 제가 먼저 일단 사살됐고 네. 넉살 씨가 네. 최고 지목이 돼서 지금 라라님과 민수님은 살아 있습니다. 넉살 씨 정체를 밝혀 주십시오. 떨린다. 야, 이거 뭐 불쌍해서 뭐 분유를 주네, 뭐 상품권을 주네. 네. 오늘 저의 정체는요. 네. 예. 바로 마피아. 마피아. 아, 잠깐. 아, 진짜.
뭐였어요? 네? 호두. 호두? 호두? 호두가 어디서 나왔지? 와이프랑 호두깎이 인형처럼 서로 예예예예 이렇게. 아, 맞아. 그게 너무 난 잘한다. 바다 같은 인형 잘한다. 잘하잖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다. 아, 근데 오늘 제가 걸린 이유는 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두 분이 서로 완벽히 알아.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진짜 서로 아직도 10년 차인데도 좀 의심하기도 했어요. 좀 의심하고. 근데 왜 이렇게 음침하셨어요? 아니 선량한 시민 보냈잖아. 아, 이 결혼하신 분 결혼하실 분들이랑 결혼한 분 세 분이랑 하니까 네. 굉장히 힘드네요. 더 음침해졌습니다. 아~ 빨리 예. 결혼은 조금 멀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저 프레시 배송으로 올리시는 거. 자녀부터 가는 것도 은행 예. 가가지고. 아 솔로라 예. 당했다. 아~ 예. 아, 보드 게임은 진짜예요. 진짜네. 예. 그래서 정말입니다. 억울함이 진짜였구나. 맞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진짜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두 분 뵙고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 좋죠. 네. 저희가 영광. 아 왜냐면 아유. 민수가 제가 있으면 말을 많이 못해요. 따로 나오는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눈치 많이 봐서 네. 찍을 때도 네. 눈치 봤어. 네. 돌려보시면 제 눈치 보고 있는 저도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저 찍을 때도 네. 의사 결정권이 아예 따라와. 네, 그래서 다음에 저 없이 한 번만 불러주시면 한 번만 불러주시면 그때 민수의 이 진가가 나옵니다. 네, 성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으니까 대변 대변인 없이 네. 네. 대변을 대변하겠습니다. 대변 대변. 알겠습니다. 라라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도 민수가 없어야 더 자연스럽게 활기치기 때문에 아 따로 따로 네 따로 불러주시고 결혼 앞두고 너무 우리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따로 불러달라고 하는 분들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 너무 재밌었고 우리 넉살님 뭐 분유라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찝어서 죄송하네요. 뭘 분유 선물을 줘요. 협찬 협찬 거절한다 그랬어. 협찬 안 받는다. 오해는 한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생활로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는 결혼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엔조이 커플 땡튜브에서 계속 행복한 모습 보이시고 300만 구독자 여러분 아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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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아유. 진짜로 또 바로 다음 녹화 들어가시죠. 예, 예. 네. 오, 진짜. 그럼 제가 혹시 핸드폰 번호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또 한번 뵀을 때. 네. 네. 야. 아이 결혼까지. 예.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몇 년 전에 혹시 은행에다가. 아, 저 2년 됐나? 됐나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근데 막 그때는 맞아. 안 늦었는데. 근데 올리고 나니까 웃긴 게 의사 선생님이. 왜 그래도 자연이 네, 최고니까 한번 올릴게요. 다 이미 올렸는데 자연 최고인데. 네. 아니 근데 뭐 어서 육아의 세계로 오세요. 아유, 네. 아 근데 행복해 보여서 아, 네. 진짜 오네요. 좋았어. 네, 저희 사진 하나만 같은데 네, 사진 하나만. 네, 같이. 감사합니다. 메인님 혹시 인스타용 사진 먼저? 아, 아 네네 인스타용 오셨네. 아, 인스타 사진 너무 멋지다. 저도 저렇게 찍고 싶었는데. 아 진짜? 근데 네. 리마인드로 찍으시면 되죠. 아, 그래서 맞아. 나중에 뭐 찍어도 되는데. 네, 작가님 저 와이프는 그냥 아예 빨리 제가 그냥 쉽게 가자고. 아, 네, 메인님 우리 사진 찍을까? 요거로 지금 네. 메인님이 한 찍어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한 개 더.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저희 것도 저희 것도. 아 요 것도. 아 네네. 네. 저희 시민분들이 이기셔서 치킨 네. 쿠폰. 아 진짜 치킨 쿠폰이에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 찍고 저희가 네. 문자로 드릴게요. 네. 아 나는 하나 둘 셋. 분유 합성해 주세요 여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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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만 결혼 준비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 완벽한 오늘 간단한 식사로 끝낼 수 있었는데 아 호두 잘했는데 애기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